Here public? Yes, sir. And then there? It's private. There private? Yeah. Oh. Private. Very hot? Hot? Talaga? Very deep? Yeah, 온천이고 자세히 보면 보일링 여러 개가 안 보이네 근데 이게 저기 지금 덮고 올라오는 거 보여요? 이게 화산 지역이다 보니까. 천천히 올라오는데 아 뜨거라 아 뜨야 뜨겁다 힌디 빼도 신으면 치료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. 뭘? 네. 자, 저 새를 먹으면 맛있다는데. 네. 우와. 가끔 보고 온 게 보이는데 영상이 잘 안 담아지는 것 같아. 아 뜨거워 핫? 핫? 아 여기는 좀 낫네 여기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 이쪽에는 이쪽에도 역시
잘 만들어져 있네. 야. 만약에 여기 땅을 파는 분들이 있다면 땅을 사서 지하수를 타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. 전세. 그래서 온천 사업을 하기에 좋을 것 같고, 여기도 땅 주인들이 땅을 파다 보니까 온천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주민들은 이 우리 힘이 기술로 생각을 하고, 목욕을 하면 하루 주행이 좋아지고, 그리고 먹으면 뭐 뱃속에 안 좋은 기운들이 사라진다,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좋아요. 한 시간이 채 안 걸렸다고 왔는데, 정말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. 여러분들도 와서 파도 한번 담가보고, 그리고 실제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 이 온천을 경험하고 나면 자연의 신비로움이라 해야 되나? 아무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1인당 얼마 안 해요. 뭐 푸닝 갈 때는 조금 뭐 액티비티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단순히 구경하고 체험하는 게 답니다. 그래서 1인당 1000페소 정도 하면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이용해주시면. 이야, 이런 데가 다니네. 이 가격보다 더 좋은데. 이야, 여러분 보입니까? 금교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. 이야, 이런 걸 몰랐네. 여기 올라오는데 굉장히 고바위가 심해요. 보니까 이 아래길 쭉 길 따라 올라왔는데, 여기 보이는 집들은 아이따족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. 네. 클락 앙헤네스에 낮에 갈 데가 없다지만, 이야, 정말 이런 데가 있습니다. 현지인들도 올라오고, 외국인은 혼자입니다. 정말 그림과 같은 동네네요, 여기는. 클락에서 한 시간 남짓 거리는 곳에, 야, 이런 곳이 있어. 와, 진짜 이거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? 안전 장치 하나도 없이 지금 뒤에서 지금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. 이야.
라앙헬레스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. 낮에 갈만한 곳 확보했습니다.